안녕하십니까. 이번 윤리에서는 네 번째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에서 제자백가에 등장이 되는 내용을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단원으로 따로 돼 있지는 않은 그런 파트입니다. 처음으로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만든 단원이고 학생들의 도형윤리 이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하고 있어요. 도형윤리의 전체 흐름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제자백가에 등장에 대한 얘기 하면서 근데 먼저 중국 역사에 대한 동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앞에 두 개. 그리고 중국 역사 한번 보고 얘기하도록 할게요. 혹시 안 보신 분들 빨리 보고 오시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 영상 하단에도 제가 링크를 넣어놨으니까 보고 오세요. 시작합니다. 자, 중국 역사라는 것이 참 깁니다. 저 꽤나 옛날 얘기죠. 아주 먼 옛날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공자상말 춘추전국 시대도 기원전이죠, 그죠? 그래서 거의 한 나라쯤 돼야지 될 건데, 먼저 춘추전국 시대란 걸 먼저 알아야겠죠, 그죠? 우리 교과서에는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39쪽에 교과서 39쪽에 춘추전국 시대란 편이 나와 있습니다. 주로 이제 동조 시대 때부터 이제 우리가 춘추 시대라고 하는데, 춘추 전국 시대에 해당되는 시대인 이쪽 기억해줘요. 전체로 보시면 요만큼입니다. 요만큼이고, 요앞 시기가 주죠, 주. 근데 주나라인데도 약간 잠깐 얘기했죠. 동주 시대라고, 동주. 동주 시기부터 춘추다. 주나라 내에서도 동주 시기부터 춘추고, 진나라로 통일되기 전까지, 진나라에 통일되기 전까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붕괴되고, 진나라로 다시 통일되기까지 그런 무슨 시기? 혼란의 시기다. 중국에서 혼란 시기는 꽤나 많았죠, 그죠?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 여러분들 중국 역사 하면 다른 건 몰라도 요건 하나 날 텐데 바로 뭡니까? 삼국지죠, 삼국지. 여러분 삼국지는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그죠? 삼국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삼국지에 보면 뭐가 있어요? 이 유비, 관우, 장비 등등이 있죠, 그죠? 유비, 관우, 장비, 유비, 관우, 장. 선생님 어릴 때 영화에서 만화 영화로 6시 반쯤 되면 했어요. 그때 그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국시대 언제냐? 꽤나 긴 얘기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춘추전국 시대보다 항상 뒤에요. 왜냐면 위진남북조 시대죠. 위. 여러분, 위 하면 이제 알죠, 그죠? 삼국지에 세 가지 나라가 있죠. 위, 그 다음 뭡니까? 척, 그 다음 뭡니까? 오가 있죠. 위, 척, 오, 이, 천하 삼분계. 7명이 내놨었죠, 그죠? 천하 삼분지계. 소체 다리가 세 개로 이렇게 세워지듯이 천하를 삼등분 하면 균형을 맞추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뭐 위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조조, 그죠? 조조고 청나라는 유비, 오나라는 오나라 기억이 안 난다. 네. 찾아보세요. 아시다시피 위나라 그래도 제일 세기 때문에 통일됐죠, 그죠? 근데 위나라가 이제 넘기면서 진나라,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거는 그냥 줬습니다. 나라를 다른 사람한테 특이한 케이스 넘기고. 이 진나라가 앞에 진나라도 있고 뒤에 진나라도 있죠, 그죠? 요 진나라는 우리가 잘 아는 진시황이 이끄는 그때 진시황이 이끌던 진나라고, 뒤에 진나라는 이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만든 나라인데, 위나라의 마지막 이 왕이 천하 통일한 다음에 사마염이라는 사람이 넘겼습니다. 남북조 시대도 약간 혼란스럽죠, 그죠? 남조와 북조 쪼개지는데, 심지어 북조는 들어는 봤나 5호 16국이라고 굉장히 다양하게 쪼개져 있었고, 남조는 남조고 좀 시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있듯이 이 역사에서는 하은주 3대라고 합니다. 3대, 하은주 3대. 예, 중국의 아주 고대의 왕실이죠, 그죠? 하나라까지만 해도 약간 이 앞시기 하나라부터 그 앞에 나와 있는 요 반고, 사망, 오제, 요거는 전부 다 약간 신화적입니다. 약간 좀 전설로만 내려오는 그런 거고,
은나라 시기, 은 혹은 상이라 부르기도 하죠. 상, 하상우주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하은주라 부르기도 하는데, 이 은나라는 뭡니까? 예, 이 갑골 문자라는 걸 사용했어요. 갑골 문자. 그래서 이 갑골 문자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잠시만요. 제가 지금 놀러 와 있죠. 갑골 문자라고 해서 이 우리가 지금 쓰는 한자의 원형이 되는 그런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 자료가 남아있는 실존 한나라죠, 그죠? 일단 내용이 너무 복잡하니까 다시 지우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 한번 지우고 얘기해 봅시다. 칠판 지우고. 그러면 처음 중국은 원래 이 반고라는 이 신화적 존재에서 시작해요. 그래서 그다음 반고가 죽으면서 뭐 천하 탄생이 되는데 그 이후에 삼황 3대에 이어지는 이 전설의 이 위인들이 쪼죠. 여화, 복희, 신농이라고 그런 애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오제라고 해서 오제가 중요한데 오제가 5명의 역시나 제왕입니다. 중국을 다스렸던 왕들인데 여기서 이제 첫째가 황제. 이름이 황제입니다. 특이하죠, 그죠? 이 황제라는 명칭 자체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진시황 때부터 썼습니다. 황제라는 명칭 자체는 진시황이 처음 사용했대요. 왕보다 높은 존재라는 얘기죠, 그죠? 황제 다음에 곱, 다음에 욱 이렇게 이어지다가 중요한 사람이 이제 뭐냐면 요와순입니다. 요와순. 자,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왕실, 왕가가 있단 말은 주로 어떻게 합니까? 왕위를 어떻게 합니까? 세습으로 나아가죠. 세습으로. 그래서 주로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왕위를 세습해 준다 아닙니까? 뭐 태조 이성계가 만든 다음에 이방원, 이방원 다음에 세종 이어지듯이 왕위가 세습되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특이하게 이때까지는 아직까지 세습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세습이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제일 똘똘한 사람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넘겼습니다. 이걸 뭐라 하냐? 어려운 말로 선양이에요, 선양. 선양, 왕자를 양보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황제가 곡에게, 곡이 욱에게, 욱이 요에게, 요가 순에게 이렇게 왕위를 넘갔어요. 하이소, 본인이 좀 하이소. 근데 특히나 이 요와 순. 이 요와 순이라는 사람은 이 중국에서 우리가 지금도 한 번씩 회자되는 가장 평화로운 시대였다. 그리고 아주 풍요로운 시대였다. 태평성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요순이라는 표현은 뭐 중국 고대 문헌이나 혹은 한국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런 시대죠. 시대를 표현할 때 요순 시대라고 합니다. 자, 요순 두 명은 선양했죠. 마찬가지로 순도 누군가에게 선양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하나를 맨 처음 세운 바로 우라는 사람, 우. 우라는 사람부터 하는데 이 사람은 왕위를 더 이상 선양하지 않고 세습하게 되죠, 그죠? 근데 세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의 교육이 잘 됐으면 모르겠지만 한 번씩 잘못된 경우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약간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뭐냐면 걸이에요, 최초 나타난 걸. 우리가 흔히 아는 폭군이에요, 폭군. 그래서 걸의 이 나쁜 짓을 참다 못한 이 탕이라는 사람이 걸을 탕하고 죽이고 새로 왕조를 세운 게 바로 은나라입니다. 은나라, 상나라 아까 얘기했었죠. 그리고 탕이 걸을 몰아낸 다음 다시 자신도 나라를 세워서 세습을 하게 되는데 안타깝게도 다시 또 폭군이 나오게 됩니다. 다순 중에서 주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주. 뭐 아까 영상에서 봤겠지만 주 하면 이제 달기라는 이 여인이가 등장하게 되고 그래서 주지육림 유명한 말이죠, 그죠? 술로 만든 연못과 고기로 만든 나무, 그죠? 숲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세금을 탕진하고 백성들을 억압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폭군이죠, 그죠? 그래서 이 주를 어떻게 밀어낸 게 누굽니까? 주나라를 세운 주나라의 무왕, 문왕 무왕이 있는데 특히나 무왕이 주를 몰아내고 주를 몰아내고 주를 세우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문은 특징이 뭐냐면 이 주나라를 세운 다음에 이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이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중앙집권적인 형태의 국가는 진나라 때 등장해요. 진나라 때에서 뭐 왕이 있으면
지방의 관리를 파견하는 방식의 이런 방식은 굉장히 선진화된 중앙집권 방식이었습니다. 그럼 과거에는 어떠냐? 과거에는 우리가 쉬운 말로 봉건제도라는 걸 시행했어요. 봉건제. 얍식이 다 봉건제였습니다. 다 봉건제여서 이 무왕이 중국의 이 낙양, 뭐 낙양 보통 이제 낙양이란 뭡니까? 수도죠, 중국의 수도. 여기 있으면 거기만 딱 다스려요. 거기를 직할 도시로 놔두고 거기만 딱 다스리고 나머지 땅들은 중국의 나머지 땅들은 다 쪼개줍니다. 이렇게. 봉토를 지정해주죠, 그죠? 봉토. 땅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당연히 건국 영웅들에게, 그죠? 혹은 친인척들에게 주겠죠, 그죠? 자손에게 줄 수도 있고, 자손들이 뭐 아들 낳았는데 세 명이죠. 한 명은 왕식이고 나머지는 땅 주겠죠, 그죠? 옛날에 땅 먹고 부루마블 하나. 그래서 무왕이 주나라의 왕은 천자랍니다. 천자. 아름다워. 천자. 왜냐하면 이제 하늘의 자식이란 뜻이죠. 왜냐면 무슨 말이냐면 다수의 정치적인 지도자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늘과 땅을 잇는 중간적 매개자로서의 위치가 상당했습니다. 약간 한국사 선생님도 배우듯이 이제 그 옛날에 정치와 제사가 같이 붙어 있는 재정일치 같은 현상인 거죠. 재정일치. 제사와 정치가 하나 통합되어 있는 형식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표해서 하늘을 매개하는 그런 존재로서 존재하고 나머지 땅들은 다이 나눠 가진 사람들, 이를 뭐라냐면 제후라며 제후. 제후들이 다 생긴 거예요, 제후들. 그럼 실제 이 병력, 군사력도 누가 갖고 있냐? 제후가 갖고 있어요. 이 주나라의 왕은 어디까지나 그 직할시를 경비하는 정도의 경비병만 두고 있고 실제 외적의 침탈 같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제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름 아니고 그 봉토에 있는 자기 봉건 영토 내에 있는 이 노동자들, 노동자들, 농민들을 이제 급하게 소집해 가지고 군을 조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주나라의 천자라는 사람은 상징적 의미만 강하고 실제 힘이 별로 없습니다. 상징적인 것만 가고 힘이 별로 없어요. 힘은 이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주나라가 아주 잘 굴러갔던 이유가 초반에는 그래도 건국 초기 뭐 충신들도 많았고 또 친인척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에 아 천자께서 말하신다 이런 걸잘 들었다는 거죠. 근데 차츰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자손의 자손으로 이어지면서 혈연 관계가 끈끈했던 혈연 관계가 좀 약해지게 됩니다. 약해지게 되면서 주나라의 이런 강력했던 지배력이 차츰 무너지게 되는 거죠. 차츰 이렇게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됩니까? 제국들이 지 맘대로 하기 시작하죠. 지 맘대로. 그래서 대놓고 막 천자를 까지는 못하고 옆 나라를 실실 건들면서 약간 말안 듣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죠, 그죠? 옆 나라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나왔듯이 종왕량이 왕을 모시고 오랑캐를 물리친다는 명목하에 자꾸 옆 나라를 겸병 땅따먹기죠. 땅따먹기 해가지고 자꾸 먹는 겁니다. 중앙에서도 야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했는데 뭐랍니까? 아 지금 에? 지금 안 보이시냐고. 말은 그래 하지만 그죠? 속으론 뭡니까? 니까짓 게 뭔데 나한테 난리야 이런 얘기죠, 그죠? 이것이 차츰 심화되면서 정오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춘추시대는 그나마 조금 왕을 모신다는 미명 하에 했는데 정오시대로 오게 되면 아예 이제 지가 천하통일할 끼라고 덤빕니다. 내가 천하통일할 거임, 내가 왕될 거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중에 제일 셌던 게 바로 진나라죠, 진나라. 그래서 진나라가 차츰차츰 나라를 병합해가면서 최종적으로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후에 중국 역사도 잠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춘추전국 시대가 핵심이긴 한데 이번 시간에는 춘추전국 시대가 어떤 시기였는지 얘기하긴 했지만 먼저 얘기해보자. 얘기 좀 하고 갑시다. 그쪽에 얘기 좀 하고 미안하지만 춘추전국 다시 말하지만 주나라의 봉건 질서가 무너지고 진나라로 다시 통일되기 전까지의 혼란한 시대였다. 혼란기였다라는 얘기하고 있고 춘추시대와 전국시대를 별로 쪼개고 있는 건
춘추도 책 이름이고 전국도 책 이름입니다. 책은 역사책인데 두개 다. 이 역사책 두 권에 기록된 기간만큼 책 제목을 더했어요. 그래서 춘추는 공자가 읽은 책인데 고 기간만큼 기간이고, 다음 전국은 공자가 그새 쓴책 이후 시기겠죠. 그래서 전국책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역사 기간만큼입니다. 두 시기가 조금씩 다르다. 춘추는 그나마 좀 왕을 모신다는 변명거리가 있었지만, 전국시대가 되면 노골적으로 노골 뼈를 드러낸다 그러죠. 숨겨진 의도 야욕을 드러내면서 내가 천하 통일할 거임! 이러면서 덤비는 그런 혼란의 시기였다. 그러다 차츰 진나라에서 통일되고 이런 시기가 있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였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까? 우리가 배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중국에서 잠깐 살펴보기로 했죠. 돌아와서 중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 진나라 통일되는데 얼마 안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강압적인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한고조. 한고조가 이 진나라를 쳐가지고 다시 한나라를 세우게 되죠. 한나라를. 그래서 혼나라는 다시 또 약간 좀 유교 사상을 다시 또 복원하게 되죠. 그죠? 유가적인 입장이. 원래 유가가 예, 하은주 시대에 이어졌던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나라가 무너지게 되면서 다시 또 혼란 시대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여기듯이 위초고, 삼국지대, 진나라, 그 다음 남북조 시대까지. 그런 혼란한 시기를 거치고 난 다음에 뭐가 등장합니까? 수나라. 수나라 다음에는 당나라. 당나라 다음에는 송나라. 근데 이 나라들은 전부 다 그래도 한족, 중국 전통의 민족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한데, 이제 원나라 같은 경우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몽골이죠, 몽골. 몽골이 한때 동아시아를 지배했었죠, 그죠? 그래서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까지도 진출했었기 때문에 원나라가 한때 중국을 지배했었고, 몽골이 약해지고 다시 또 한족들이 있는 현나라가 명나라. 근데 명나라가 또 약해지니까 등장한 게 청나라. 청나라도 역시나 오랑캐, 우리 흔히 말하는 오랑캐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금 혹은 여진족이라고 부르는 이 나라가 세운 나라가 청나라고, 청나라가 이제 근대까지 이어지다가 현대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잘 아는 중화인민공화국이 되었다고 볼수 있죠. 아, 굉장히 긴 내용이었죠, 그죠? 중국 역사라는 것을 이렇게 짧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자, 또 그럴 수 있게 넘어갑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춘추전국 시대 굉장히 혼란의 시대입니다. 혼란의 시대. 혼란기입니다, 혼란기. 이제 이 혼란기,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던 거죠. 해결 방안. 어떤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학파 등장합니다. 여러 가지 학파가. 해결 방안이 여러 가지 있겠죠.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 수많은 학파들이 등장한 게 바로 이 해결 방안의 방식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죠? 자, 말 그대로 제자라는 말 자체는 수많은 학자. 제자. 제자. 학자. 학자네. 그 다음에 백가. 백, 100, 100이라는 숫자는 뭐, 막 100이라는 100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많다는 의미도 있겠죠. 그래서 수많은 학파. 가짜, 집가짜인데 이건 학파의 의미를 담고 있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 학파가 이제 9개가 있습니다. 나머지 너무 많아서, 얘기하는데, 유도, 묵법, 음양가, 유가, 도가, 묵가, 법가, 음양가, 논가, 잡가, 종행가, 명가 등이 있는데,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요만큼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한테. 윤리적 내용이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중요한 게 윤리적 내용이니까요. 허리 보고. 요네 가지가 핵심입니다. 유도묵법, 유가, 도가, 묵가, 법가. 자, 그러면 유다묵가, 묵가, 법가 내용을 보도록 하죠. 유가는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알다시피 공자, 그다음 맹자, 순자죠. 그래서 공자는 춘추시대 사람이고, 맹자, 순자, 전국시대 사람이죠. 그다음 도가는 노자입니다. 노자. 그다음에 장자, 노장사상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죠? 노자, 장자. 노자는 공자보다 이런 시기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장자는 안 돼, 전국시대 사람 알려져 있고. 다음, 묵가. 묵가는 묵자라는 사람이 대표자인데, 전국시대 등장했고. 법가는, 전국시대 거의 유행했었습니다. 크게 유행했었고, 대부분 나라들이 법가를, 모시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이 초대 창립자 학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자, 관훈이라고 부르죠. 관훈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상신불회 등이 있는데, 핵심적인 인물은 오히려 우리는 한비자를 배우거든. 한비자. 이사 한비자 얘기 나중에 하게 되겠지만, 한비자가 핵심적인 인물이죠. 이사와 한비자 둘다 진시황의 천하 통일을 도와주죠. 그죠?
민화인민들 돈 대가죠, 그죠? 귀찮아 돈을 잃게 됩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이 실제 제자백과라고 했을 때, 제자백과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기성세대와 신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성의학자와 신학자, 새로운 학문학자가 등장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어떻게 쪼개냐. 자, 유도문법 보세요. 유가는 기성학자입니다. 그 나머지 뭡니까? 나머지 도문법은 뭡니까? 기성학파에 도전하는 신학파가 되겠죠, 그죠? 유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뭐냐면 다름이 아니고 요순 시대부터 하은주를 거치며 꾸준히 쌓여온 아주 근본적인 중국의 통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원래의 그 통치 방식이죠. 오리지널한 통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요순 때부터 펼쳐왔던 군주의 덕성과 그와 더불어 예를 중시했던 그런 사상이 유가입니다. 그래서 유가는 다름 아니고 복고풍.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다시 한번 더. 복고풍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이 도덕 질서를 유지하자. 회복하자라는 입장이 강합니다. 근데 나머지 도가, 무가, 법가는 기존에는 없던 사상인데, 뭐, 당연히 기존에는 조금씩 있었겠지만, 근본적으로 유가의 사상을 비판하면서, 제중에 비판하면서, 그거 갖고는 안 돼. 그건 왜안 되냐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내세우는 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뭐, 기나긴 얘기했고, 주로 중국 역사라든가, 춘추전국 시대 이전 이후 시기, 또 춘추전국 시대 특징에 대해서, 또 그와 관련된 제자백과에 대해서 배웠는데, 뭐 아마 봤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자백과가 등장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뭐, 우리가 봤던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와 있었고, 뭐 방금 선생님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번 찾아서 적어보기 바래요. 자, 긴 시간 설명 잘 들어줘서 고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